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권기옥 열사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으면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답게 사는 삶? 아니면 행복한 가정?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그 꿈을 한번 꺼내보시죠. 오늘은 여성 벤처기업의 신화라고 불리는 김영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대표님의 수식어를 붙여드렸거든요. 여성 벤처기업의 신화 하면은 김영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민망합니다. 여성 CEO의 롤모델 사업가 김영휴.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가발을 패션으로 재해석한 헤어웨어. 새로운 의문화의 포문을 열었죠. 1인 기업에서 중견 기업이 되기까지 멈추는 법을 몰랐던 도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걸어온 길이 곧 벤처 신화가 된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좀 색다른 아이템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래가는 아이템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대 때도 30대 때도 이렇게 상상쟁이에요. 상상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됐고요. 미래에 어떤 시간이 올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평균 100세 시대가 온다. 아, 100세 시대에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머리가 없을 생각을 결혼해서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두 아이를 기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머리숱이 일시적으로 확 줄면서 그 스타일이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 이렇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머리로 살면 어떡하지 할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의생활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 이 시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게 된 데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이걸 하자. 여성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만큼 대다수 직원이 여성입니다. 볼륨 없는 두상, 비어 보이는 정수리.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죠. 헤어웨어는 단순한 가발이 아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패션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했던 걸 전체적으로 입는 옷으로 제가 그 존재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의생활로 만드는데 의생활로만 만들어놓으면 안 되겠다. 브랜딩, 브랜드까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놔야 이 시장이 영원하겠다. 이미 제가 이 아이템을 발상을 가질 때는 가발을 만들, 부분 가발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요. 조선시대 가채 시장을 새롭게 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일할 때 아니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필한 최초 패션이 가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현대에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어필한 패션이 이 헤어웨어가 되겠네. 그래서 이 시장에 집중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힘들어도 제가 놓지 않는 이유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다 그만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까지 붙들어서 의생활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일념을 갖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아름다워지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 헤어웨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아주고 그에겐 새로운 일생을 꿈꾸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그 변화시킨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제 기업에 모실 건데 오프라인 프리.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그 변화시킨 사람. 그다음에 영국의 조앤 롤링. 자신의 상상력 하나로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집필하고 그 이야기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여자.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아직 전혀 그렇지는 못하지만 꿈꾸며 하는 비슷한 여정에 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전업주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전업주부도 벤처 정신으로 하면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라는 조직도 엄밀히 말해서 조직이고요. 근데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 단조롭잖아요.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 외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보통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그 벌어온 돈을 가지고 관계관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경제적인 원천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즉 내 삶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주행 운전하려면 경제적 자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급여를 받아가 아내한테 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 잘 분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싶을 거고 그렇다면 이 점검을 받는 사람 당연히 남편이 내가 집행한 내용을 만족스럽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까 보게 되지 않을까 평가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단독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거. 근데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용돈 탔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결혼한 여성들 이거 공감하는지 모르지만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을 때 그 남편 눈치 보는 그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 키우셨을 때가 이제 1990년대였고 네. 뭐 사업은 2001년에 네.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결혼한 여성은 뭐 대개는 전업주부로 많이 그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어떻게 보면 개척한 거잖아요. 그 뭔가 반대가 아닌 전업주부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업주부들의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간절할걸요? 80년대, 90년대 여성들도 사실은 거의 다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들 중에서도 일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냥 그 결혼을 했던 상황이 많고요. 근데 그 욕구 단념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을 실천했을 뿐이고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더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시작하려고 하기 직전 상태가 가장 크게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니 막상 행동에 옮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 들여다보면 내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안 됐달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음으로 인한 무지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두렵고 불안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시작을 하자. 내 삶을 향한 용기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업주부로서 사는 시간이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도전 한번 해보자.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잘 안 돼도 우리 가족의 생존권 차선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40 이전에 한번 뭔가를 도전해본다라는 마음이 늘 내면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로선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를 믿고 맨몸으로 뛰어든 창업. 나를 위한 삶이 절실했지만 처음 가보는 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감내해왔죠. 별명이 4차원. 뭐든지 해보는 호기심쟁이라고 할까요? 결혼,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호기심이 많았고 호기심 많은 걸 실행해본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다 해봅니다. 해봤을 때 느끼는 답은 재미있다.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두려운 거고요.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저 무섭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고 뭐든지 뭐 슈퍼우먼처럼 다 잘해낼 것 같다.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를 해낼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면에는 그 천상 여자라는 닉네임도 있고 허당, 그다음에 4차원 이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헤쳐나가는 데는 강직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저의 이런 허당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월 초에 내가 한 말도 월 말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한 달만이라도 우리 말처럼 한번 살아볼까라는 게임을 함께 시작했는데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함께하는 거 동의하세요? 네. 전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저는 저와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내가 한 말도 내가 지키지 못해. 어떻게 우리가 고객에게 약속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내 말부터 지켜야지. 내 말부터 약속 지키는 그 프로세스가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프로세스와 같기 때문에 내 말 지키기에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조직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이 잘 안 되지 않는 사람은 언어 습관이 있는데요. 늘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남의 탓하고 에너지를 자꾸 다운되는 말이 굉장히 나쁜 쪽이에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남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 경진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혈안이 돼서 잘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대단하신 부분이 좋고요.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세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매니저도 작은 공간에서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해보고 싶다, 나도 이제 저 자리를 갖다 같이 가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 사장님한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주저하는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앞서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들이 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지만 저 창업 경진대에 나가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창업에 성공했잖아요. 하고 20년간에 이르러서 직원이 벌써 7, 80명이 됐고 고객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 생태계의 작은 오솔길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이 사옥이 저 개인의 사옥이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꿈과 희망을 얻고요. 김용유 사장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라고 그 마음을 그 고쳐먹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는 여기가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얼마나 절절하게 일하고 싶었던가 그리고 20년간 오는데 힘들었던가 근데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대다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그 열망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 개인의 일로 저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냥 저 제 일 열심히 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도 만들고 그리고 사업 없이도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또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들은 이것이 그 창업하는 사람들의 사옥은 우리 결혼해서 집 마련하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데 주거 환경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는 것, 기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사옥과 저를 보고 꿈과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제가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어려움을 후배들도 겪어야 하는 걸 잘 알기에 작은 이정표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20년 동안 힘들게 지나왔지만 그걸 즐겁게 반전했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이야기성. 그래서 여성들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용기를 되찾고 가는 그런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뭔가 그 시작을 한다고 하셨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집에 항상 우리 돌봐주던 엄마가 갑자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아이들도 좀 당황스럽고 남편분도 어떤 반응이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엄마가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어서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유는 생태계가 그 여성들이 일이 자유로운 생태계 아직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단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시간 자체가 그 싫은 거였고, 남편 또한 그 얼마나 이 사후부 세계가 그 어렵다라는 걸 아는데 그 하려고 했을 때 어찌 걱정이 없었겠어요. 다만 반대가 하지 말라는 반대가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 뭐랄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반대였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간 우리 오래잖아요. 이유는 아직 그렇게 지금 그 일가정 양립 다 해가면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것에 대한 염려가 반대였지 실제 모든 것을 차단하는 반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동안 그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직관리를 하면서 전 직원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에 제가 좀 그 관심이 많은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스스로 하는 일이 가장 가치롭고 의미롭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문제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개선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자발적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밀쳐서 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잘 안 되면 그때그때 그만두게 되고요. 좌절을 쉽게 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걱정과 두려움도 있지만 가족들이 뭐라고 해주셔요? 든든해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주말이면 제가 현장 투어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행 겸 엄마 일하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휴가도 엄마 일터로 가는 휴가.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는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화점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전국에 있는 백화점을 가야 했잖아요. 대전에 살고 있지만 롯데백화점 잠실점에는 저 가면 애들은 롯데월드에서 놀았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본처 행사할 때는 남산타워에 가서 놀고 있었고요. 전국 포항, 마산, 광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주말이면 가족 여행도 같이 하게 됐고요. 결국은 동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옆에서 그 놀고 있는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의지가 됐습니다.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웠을 때는 언제셨어요? 다 자기 앞길 다 스스로 하고요. 자기 성장 다 알아서 엄마 신경 안 쓰게 해줬던 것. 엄마들 보통
그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은 늘 달려가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학부모 면담. 네, 학부모 면담. 그런 곳도 못 갔어요. 그 내 가족이 다 동반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거 볼 때 나 일을 하길 잘했다. 만약 일 안 했다면 저 혼자 멈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애들 무럭무럭 크고 보통 그 남편들은 그 사회적 성장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어떻겠어요. 그러나 힘든 거 겪고 나니 동반 성장하고 있어서 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다면 더욱더 단단해질 뿐이죠. 가족은 든든한 지원군이자 원동력입니다. 화산송이, 너 삼다수랑 무슨 사이야?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화산송이는 삼다수만의 자연 필터니까. 제주 화산송이로 생명력을 키우는 물. 제주 삼다수. 지금까지 이제 2001년부터 한 20여 년, 거의 네. 20년째가 됐잖아요. 네네. 계속 쉼없이 일을 하면서 달려오셨을 텐데 네. 즐기지 않았으면 이때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즐기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즐기지 않으면 20년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전업적으로 있다 보니 저는 노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이 더 재미없어서 대려 우울증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꿈속에서도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과 놀이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워라벨이라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과 삶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도 하지만 퇴근해서도 꿈속에서도 일을 즐기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시간은 내가 진화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랑 함께하는 사람도 아마 고달플 겁니다. 이유는 멈춤이 없이 계속 일을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당사자는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에너지를 어떻게 찾냐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냈을 때 혼자 느끼는 쾌감 그리고 아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그것도 혼자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통쾌함,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할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그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내일 우리 사장님 어떻게 나올까 직원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장님 어제 접신하셨나요? 이유는 어제 그 난상토론에서 답이 없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와서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제가 솔루션 제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 늦은 밤에 퇴근하고 누구 만나셨나요? 이러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답을 얻어요. 그런데 답만 얻은 게 아니라 기운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가발전 미친 배터리입니다. 그 미친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자가발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답은요 정면에가 없으면 이면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힘은 들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그 상황이 없는 거지 불가능한 건 없다. 그 상황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안 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척박한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온 20년. 시간의 틈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지금의 김영휴를 있게 한 소중한 경험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성은 여성을 돕는다 그런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쓰신 책 그 여자를 위한 사장수업 네. 이 책을 보고 저도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네. 사장님께서는 이 책을 펴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창업해서 20년간 지나오면서 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혼자 살아낸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가 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저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만들어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창업해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7년 되지 않아서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아, 이런 창업자들에게 내 경험도 나누면 그들에게 기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내가 나눌 것을 찾다 보니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20년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제도권이 알려주는 제도권 활용법 이런 거는 거의 다 없고요. 우리 여성들끼리만이 느끼는 애환을 그 질문에 담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많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들 읽어주십니다. 여성들 만났을 때 제일 그 많이 고민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일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요. 대체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것에 재능이 많은데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아직 연습을 해본 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이 일이 실제로 어려우면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라이브 게임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라이브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여성들의 경우 어떤 일의 팩트,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면담에 가 들어가 보면 그 사실보다도요, 그 사실을 둘러싼 감정, 그리고 그 사실을 둘러싼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의 실체가 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했으나 이 아이템을 사업하는 과정 중에 그 정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돌발적인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중 감정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주는다기보다도 팩트와 감정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사실과 관계를 분리하고 하다 보면 일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 보면 한쪽이 격앙돼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여성들의 경우 그 회의를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는데 기분이 나빠져서 일하기 싫다고 답하기 싫다 이런 경우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아까 감정 대립이 돼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그 일의 실체보다도 그 나머지 지역적인 것들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창업 초기의 기업들의 경우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영감을 주더라. 그래서 정보는 수많은 책들에 들어있지만 경험담은 우리 노하우가 됐고 그 노하우는 들으면 들을수록 쓸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내용을 예, 담고자 제가 했습니다. 일단
그 해보지도 않고 뭐 여자라서 그래 뭐 여자가 할 수 있겠어? 이런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실제 라이브 게임을 해보지 않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이 헤어웨어라는 아이템 남성들이 죽을 때까지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그러니까 여자였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어진 아이템 아닌가요? 그래서 실적에 저는 세상에 그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여성의 렌즈로 봤을 때 제품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발 시장을 헤어웨어라는 패션 시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패션으로 보였으니까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한 걸 아닐까요? 그럴 적에 세상의 소비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관점으로 제품을 클로즈업 하게 된다면 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산업 생태계에 여성의 감성과 에너지를 혁명적으로 융합하라는 저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남성 중심으로 뭐든지 크게 세우고 도전했다면 그것을 가치혁신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성성으로 그걸 재포장을 하면 달라진다. 거기다 그 여성성의 실체는 감성과 이야기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금 녹여냈을 때 가치혁신은 다 된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과 육아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친절하지 않죠.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합니다. 제도가 조금씩 마련되고는 있지만 엄마들이 일하는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식이 변화하는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대표님이 그 갖고 계신 철칙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나 그거 알아. 그걸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 책 많이 읽어보면 좋은 말들 많아요. 근데 이건 좋은 말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근데 리더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구현할 때 진정한 역시 리더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건 아닐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아서 결제만 이렇게 착착착하는 그런 CEO는 아니시잖아요. 정말 현업을 뛰시는 CEO시잖아요. 이 CEO가 그 현장에서 현업을 뛴다는 거는 회사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장이 하는데 직원들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장이 가져야 할 그 자질 중에는 솔선수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지 않고 자꾸 시키는 일 절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장님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일을 진행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해낼 때 그 일은 지속적이고요. 그리고 좌절에 빠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가장 먼저 솔루션을 내게 돼 있고요. 그거를 본 직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돌파하는데 사장이 직접 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선 모든 직원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로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지 않으면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실적은 어땠는지, 좋은 데는 왜 좋은지, 나쁜 데는 왜 나쁜지, 그리고 요즘 현 고객들이 새롭게 원하는, 나타나는 양상은 뭔지. 그리고 저는 이 비타민 교육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직원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 사장은. 그런데 사실 직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장이 먼저 공부가 된다라는 이 사실에 이것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기업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도 직무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동반 성장해야 된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지속 성장해야 되고요. 기업이 온전하게 지속 성장하려면 직원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30대 때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썼는데요. 30대 때 꿈은, 20대 때 꿈은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그게 나답게 사는 거였고요. 30대 때는 경제적 자립이었고요. 40대 때 꿈은 지속 성장하는 꿈이었어요. 그 잘 산다라는 게. 근데 50대 때는 동반 성장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0대 때 과연 나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앉아 있을까? 예, 제가 지금도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뭘까를 제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20대, 30대, 40대는 내 노력과 무관하게 삶이 어느 정도 결정되잖아요. 누구 집 딸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엄마인가. 근데 자신의 삶을 잘 가꾼 사람은 60대 이후에 평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60 이후에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멋있음의 실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은 잘 안, 아직 다 못해봤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냥 부러움의 대상? 그러나 그 부러움 리스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전업주부로 이렇게 지내다가 네. 뭔가 일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 주부들이 나는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네. 물론 뭐 둘 다 쉬운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하면 좋고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면접을 볼 때나, 그러니까 평소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장의 직함을 가질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늘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자신이 나서서 해보고 싶었던 사람은 반드시 사장을 해야 되고요. 저는 천상 그 조직원으로서, 아까 협력자로서 달란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취업을 하는 게 더 낫고요. 그러니까 협력자로서의 달란트가 더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취업을 하는 게 더 낫고요. 저 언젠가는 꼭 한번 질러보고 싶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여성들이 많이 용감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우리 결혼해서 아이 기르는 거 사전 연습해보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의 창업 DNA가 훨씬 남성들보다 더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족 관계 관리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고 아이 기르는 일, 엄마가 기르면 대체적으로 잘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가의 자질을 이미 여성들은 가지고 있다. 또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생활을 벌써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데 과감하게 해냈잖아요. 그럴 적에 결혼도 인생의 또 하나의 창업이라고 생각할 때 직업의 창업, 여성들, 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내봄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서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저지르면은 다 감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행하세요. 혼자 기간이 좀 길었던 여성들이 네. 다시 이제 사회에 들어가려면 네. 좀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단절이라는 것은 끊어져 있다거든요. 끊어진 다리를 잇는다라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쉽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더 파워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은 그만큼 내가 간절하기 때문이고요. 경력이 단절이 된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것은 어지간하게 연습해서 그러니까 연습을 더 해야 된다. 사전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가득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이으려면 나의 철저한 사전 준비 그다음에 어떤 경우도 이것을 이겨내고 말겠다는 간절함 그리고 좌절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 좌절을 극복하는 것이 연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 그 단절돼 있지 않는 사람들 때보다 훨씬 내면 무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내면 무장은 어떻게 저는 가능했냐면 나는 왜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타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인생을 지속성장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니까 그 힘든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데요. 왜냐하면 경력단절녀가 저 혼자인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 안 하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가능해? 그 일을 내가 해낸다고 생각하면 저 별명 여자 유관순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유관순 열사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두려움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가장 파워풀한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꺼이 그거를 도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다시 나갈 때 어쨌든 여성들이랑만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들이랑도 네.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잠재력 네. 혹은 뭐 아니면 여성으로서의 강점 이런 네. 것들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다 같진 않지만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장점은 공감 능력. 그다음에 그 감성적인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통 지능. 우리는 결혼을 해서 시댁과 친정이라는 서로 그 맞지 않는 두 조직의 중간에서 그 관계 관리를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논리적이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 상황이 너무 많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옳지만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싫지만 싫다고 말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다 매칭시켜야 되는 이 복잡한 관계. 근데 남성들은 논리적으로 합니다. 우리 아까 여성들은 공감 지능과 소통 지능으로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관계도 화해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성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사업가적인 재능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하면서 사실 힘들지만 재밌거든요. 오죽하면은 사장님은 힘든 행복이라는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직원이 말을 했거든요. 힘들어하면서 행복해야 한대요 제가. 그래서 어쩌면 이 말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행복해한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영휴 주식회사는 성장하고 있나요? 네. 성장의 실체는 늘 아까 어려움을 제가 의도해서 맞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늘 있고요.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려움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체는 제가 문제 해결 능력과 어려움 돌파 능력이 훨씬 커져서 그 새롭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음이 성장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도 많아지고 회사도 커지고 일도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돌발 상황의 일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저의 문제 해결 능력, 우리 조직의 그 문제 대처 능력이 점점 나아짐으로 인하여 왠지 그 힘이 커지고 있음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이즈보다 내가 느끼는 편안함, 그 다음에 문제의 돌파력이 타인들의 눈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꿈을 한번 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엄마들의 꿈을 응원합니다.